쟤네게 기대오면 머리카락 날 간질 때마다. 와,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의 웨이브가 안착을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펼쳐지는 웨이브 미니 콘서트, 여기에 좀 더 완벽함을 더하기 위해 오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유로움의 상징 그리고 MZ의 아이콘이죠. 비비님을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부국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전 비비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핫하고 인기를 끌고 관심을 받았는데, 네, 가면무도의 애니멀 팜.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뭔가 영화 킬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에서 좀 어떤 영감을 받으셨는지 궁금했어요.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땡스투에 퀸틴 타란티노한테 땡스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요. 비비님과 팬분들을 조금 더 연결시켜 보자고 비비님을 알아낼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은 박찬욱 감독님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고, 네, 킬빌로 영감을 받으셨으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도 좋아하시고, 네, 여기에다가 봉준호 감독님까지 추가해서, 네, 네, 제가 네, 두 개의 어떤 영화 보기를 드리면요, 네, 3초 만에 선택을 해주시고, 아, 네, 왜 선택했는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부터 어려워요. 네, 네.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 네. 박찬욱 감독님의 친절한 금자씨. 네.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좋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아. 너무 어렵죠. 그럼 5초 어떡해요. 드릴게요. 5, 4, 3, 2, 기생충. 아, 골랐네요. 어렵죠, 어렵죠. 네, 세 번째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 그리고 쿠엔틴 티란티노, 네, 감독님의 킬빌. 저는 올드보이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독님 최고.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 그리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펄프픽션. 아니, 너무 좋아하시네. 사실은 네,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약간 붕괴된 게, 저는 제 인생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액션이라든지 반전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즐기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뭐 올해 영화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화란이라는 영화를 지금 촬영 중에 있고, 그리고 드라마를 앞으로 이렇게 쭉쭉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웨이브의 이제 새로운 페르소나가 됐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또 제가 웨이브 홍보 대사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 노래 중에 파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 눈에 감은 채 내게 기대오면 머리카락 날 간질 때마다 가벼운 입맞춤으로 무거운 맘을 지우며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잠겨 죽어도 좋으니 내게 밀려오라 깊어져도 좋으니 날 담궈주라. 와, 여러분 함성과 박수 한번 주셔야죠. 네, 여러분 오늘 비비님과 함께하는 웨이브 미니 토크쇼 Just Dive Wave.